에서도 이제 전화 오고 이제 된다 이제 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이 꺼져. 발 목소리부터 아주 휴가며. 코트야. 여보세요? 형 시티 청룡 쇼바 올려서 지막을 꼬 다녔던 복장 같은데. 여보세요? 코트님. 아, 네, 반갑습니다. 경기 안양 사는 34살이에요. 아, 34살 반갑습니다.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팬이에요? 네. 아, 감사. 근데 목소리가 네. 안 아니에요. 들려요? 아니. 잘 들려요. 잘 들리는데. 시즌 아니에요. 아, 예. 아, 그 팬이라서 전화하신 거죠? 뭐 딱히 할 말은 없으시고. 예. 아니요. 네. 네, 제가 말씀하세요.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요. 네. 남자친구가 맨날 잠만 자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가 맨날 잠만 자요? 네. 그건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셔야지.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아, 좀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웃고 있거든요. 바꿔주세요. 헬로. 일어나 이 병신 새끼야! 너나 이런 애들. 예, 전화 끊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엄마 창녀. 야, 이거 해외 전화로 전화를 거네. 미친 자식이.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 사는 21살입니다. 경기도 오산 살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고민 상담 좀 저가가 하고 아니라 싶어서. 제가죠. 예, 제가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인생을 되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선생님한테 조언 좀 얻고 싶어서요.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간단하게 요약해보세요. 일단은, 저가 20살 생일 저가가 아니라 되자마자, 제가라니까 이런 예, 씨박새끼를 제가요. 봤나 이 씨발 정말. 예, 욕은 하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예. 제가 20살 생일 되자마자 자제를 잡고 싶어서 프랄부로 차를 샀어요. 네. 차 2,400에 여유자금 800만 원 해서 3,200만 원 대출을 실행시켜서 네. 살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차를 맡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개인 돈 빌리고 대출 받고 해서 지금 신용 불량자거든요. 예, 집도 없어서 친구 집에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도 이걸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이 저지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전두엽이 많이 망가지신 것 같아요. 전두엽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뇌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 충동적인 거를 자제하지 못하고 주제 파악도 네. 못하고 이렇게 자극적이고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뭔가 자기의 그 상황과 네. 재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객관화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런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게그 네. 도파민에 중독된 네. 예, 사람인 것 같아요. 겁도 없고. 겁 제가 없는 생각해도 게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진짜 배포가 좋아서 네.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네. 정말 예, 겁도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본인은 진짜 겁이 없는 거죠. 내가 좆될 줄 그리고 모르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도 제 앞으로 지금 빚이 그럼 총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네. 지금 저가 태어나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가가 아니라 제가라고요. 이게 아, 멍청한 죄송합니다. 새끼야.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하이바나 조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건 쪽팔려서 아. 인사가 안 되잖아요. 아, 배달이요? 네, 그죠. 인사가 안 네. 되죠. 그런 일들은. 가오가 안 어디 살죠. 가서 뭐 입지가 다 무너지는 건데, 저가 이렇게 싸웠던 제 가다마이가.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21살인데, 네. 쓰는 어휘나 이런 것들도 약간 그 넷상에서 전직 네. 조폭 새끼들, 예, 반달 새끼들이나 쓰는 네, 그렇죠. 인사나, 네. 입지나 뭐 이런 용어 쓰시는 걸로 보아서
네. 예, 뭔가 좀 가오충이신 것 같아요. 가오보다는 몸에 똥제 문신도 좀 집단 있으실 것 성격이 같고. 네. 그죠? 몸에 똥 문신 있죠? 똥문신 있죠, 많죠. 예, 문신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뭐랄까, 이렇게 비용신 같은 대가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전혀, 예, 뭔가 좀 내가 나아지려고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유사 인간이, 유사 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가오잡고, 개병신들이, 예,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근데 예. 제가 또 쓸데없이 가오잡진 않거든요. 예, 그 약간 이런 느낌, 그 2010년도, 12년도, 막 네. 그때 이렇게 성행하던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깝치는 네. 그런 부류 느낌? 예. 양아 느낌이 많이 나는 애들. 예. 그 약간 무슨 느낌인지 당시에 약간 그런,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알겠네요. 네. 예. 그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꼬라지로 사실 거 생각하니까, 이제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뭐 누가 저 어쩌고. 얘기해줘도 네. 본인이 어차피 고칠 생각도 없고, 맞아요. 자기 없습니다. 세상이 워낙에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 결국 그냥 네. 개고생할 스타일이에요. 댓글 창 장난 없네요. 예. 나가 자살합니다. 뒤지시기 바랄게요. 저 몸매라고 자살할게요, 그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군대는 면제고요. 다들 예. 물어보시는데. 군대 면제고. 죽으세요. 예, 죽으세요. 예. 너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서도. 에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 씨발, 해외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아예 차단이 돼 있나? 해외에서 거는 거는? 일단 연락됐잖아요. 말씀하세요. 아, 예. 제가 요즘 고민인데요. 아, 일단은 정말 그 별풍 조금만 쏘고도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아예 게으름의 늪에 아주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자꾸 시덥잖은 그런 그저 고민들로 시덥잖은 게 저한테 아니라 정말 여기 전화하시는 분들이 투콘이나 너무 많은데, 아, 좀 방송 보는 슬슬 사람들은 좀 전부 다 짜증이 날것 마찬가지입니다. 같네요. 예. 이 게으름의 늪에 빠져가지고. 늪에서 죽으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말해야 돼요? 아니, 뭐, 신상을 따는 것도 아니고 집 주소를 달라 말하기 그랬습니까? 말하기 싫어요? 싫어요. 아, 싸가지 존나게 없네. 네. 네? 아니, 어디 사는 몇 살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름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뭐, 신상을 땄습니까? 전화 데이트 하는데 국룰인데, 씨발, 여자 목소리 좀 낸다고 이렇게, 에? 빼면서 말하기 싫어요. 이 지랄하니까. 자꾸 여혐 생겨요. 아, 진짜요? 예, 그런 행동 하지 그래도 말하기 마세요. 싫은데. 그럼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 말할래요, 그럼. 예, 얘기하세요. 애기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광주 살아요, 광주. 광주요? 전라도 광주? 네네. 예, 전라도 광주 몇 살이에요? 저 27살이요. 27살.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요. 예, 얘기하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뭐, 아니, 너무 좋아서 전화했어요. 뭐가요? 방송이요? 아니, 오빠요. 그 팬가입 안 하셨죠? 아, 저 했어요. 그래도 한만 개는 쏜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래요. 아,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네. 그래요. 아니, 근데 남자친구랑 왜 없어요? 지금 전화하시는 코빠기들이나 코순이 분들이나 거진 다 지금 애인 끼고 방송 보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신데? 전 왜, 아니, 이거 물어보려 전화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남자친구가 왜 없는지. 아, 본인 남자친구가 왜 없는지? 네. 일단 면상 보면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네. 제가 지금 번호가 뜨니까 그거를 저장을 해갖고 저만 볼게요. 저만 한번 카톡으로 그 얼굴 평가를 조금 해드릴게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하겠습니다. 예. 영상 통화요? 아, 대갈빡 진짜 멍청하네. 말투 아니요. 뒤지게 못 뭐라. 알아먹네. 아니, 뭐 귀에 뭔 귀때개 거지 수셨나? 아니, 코르크마키 어떻게 수셨어요? 사진, 아니, 사진 어떻게 보내냐고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금도. 전화 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번호가 뜬다고요. 그 번호를 제가 지금 저장해갖고 카카오톡이랑 연동되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그쪽 프사를 보거나 이응이응 두개 정도 보내면 거기다가 사진 보내면 될거 아니에요.
알겠어, 이렇게 하네, 오빠. 아, 이게 답답해서 그래. 아, 진짜 그 저 좀 모자라게 행동하는 것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광준여라고 전화해서 광준여. 예, 광준여님에게. 아, 사진만 보낸대요? 아, 뭐 프사 없어요? 프사는 없는데. 아, 프사 없어요? 네. 광준여라고 제가 저장을 해갖고 지금 친구 목록 새로 고침 했는데. 네. 아, 이거 미안합니다. 번호를 잘못 저장했네. 어, 잠깐만요. 번호 수정 좀 할게요. 네. 예, 예. 근데, 빨리 해주세요. 아니, 뭐,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아예 없으세요? 아니요, 저 20살 이후로 한 번 사귀어봤는데, 한 번. 아, 20살 이후로 한 번 사귀었으면은, 어우, 진짜 남자한테 크게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진짜 궁금한데요? 빨리 어. 카톡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미안합니다. 이제 늙어갖고 쉽지 않네. 빠르지 않네. 미안합니다. 저장 제대로 했거든요. 네네네. 아, 이게 좀 화면 나오는 거 폰트가 개 작아갖고. 근데 막 사진 누 혼자만 보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에이, 카톡 프사 아예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구만. 보통 카톡 프사가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극과 극이에요. 이쁘거나 아니면 진짜 많이 망가졌거나. 예. 일단은 제가 이응 이응 두 개 보낼 테니까 예, 사진 한번 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욕은 하지 마세요. 아, 욕 안 하죠. 상대방 외모 못생겼다고 욕하면 그거 개새끼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 이쁘거나 완전 못생겼거나 둘 중 하나야. 어. 아. 예? 아니. 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 천천히 하세요. 근데 막 마스크 쓴 거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 사진 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깝깝하게 나오는 것도 되게 아, 성격이. 아, 진짜 보냈다. 보냈어요. 예, 지금 사진 봤거든요? 그 야인시대의 남이꼬 닮았네. 이쁜 얼굴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세요. 괜찮은데요? 아니, 진짜요? 왜 이렇게... 아, 근데 코가 약간 니콜라스 케이지 코다. 코가 약간 좀 서양인 아, 마냥 코가 진짜 많이 크시네. 약간... 근데 오빠 코보다는 제가 더 이뻐요. 네? 마늘 코보다는 제가 더 이뻐요. 아, 맞아요. 코가 저보다 더 이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게 이제 흠이잖아요. 네. 많아요, 오빠는? 성격이 문제 아닐까요? 27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애 경험 한 번밖에 없는 경우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진 하나만으로는 평가하기 힘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본인의 매력을 키워야지. 아니,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뭐 이쁘고 외모가 괜찮고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꼬일 텐데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본인이. 죽을게요. 예, 죽으세요. 예. 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예, 서울 사는 31세 건실한 청년이고요. 예. 제가 6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예. 근데 굉장한 고민이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 아기를 예. 굉장히 원하세요. 예예. 예, 근데 저희는 지금 애를 낳을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되죠. 저희는 애 낳고 싶지 않은 싶은 생각이 없다고. 아, 근데 뭐랄까 막 화를 내실 정도로. 아, 그럼 왜 결혼하냐고. 굉장히... 결혼의 결실은 자식을 낳고 2세를 보는 것인데. 네. 네. 말씀드리세요. 아이, 저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느 쪽이 더 그래요? 친가가 더 그래요? 아니면 저 그쪽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굉장히 원하세요. 두 분 그러면 양가 집안 어르신들 모셔 놓고 말씀하세요. 네. 일어나서. 아이, 저희 어르신들 죄송한데. 예? 네? 아, 그럼 이게 네. 그 저 손주를 보겠다. 뭐 저 손자를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자아실현은 조금만 몇 년만 기다려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나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좀더 인생을 즐기고 그러고 나서 나와도 충분한데,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아, 일단 저는 좀 어린데 예. 여성분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올해 34살이에요. 아, 그러면은 낳는 게 맞죠. 아, 너무 근데 이기적이시네. 아, 여성분 나이를 생각을 하고 낳으셔야지. 아니 근데 둘다 애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니, 아직. 네. 그거는 별개로 여성분의 이제 몸그 상태가 34살이면 굉장히 좀저 노산에 가깝습니다. 알겠어요? 노산이요? 예, 노산이죠. 아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솔루션을 원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부모님께 저희는 애를 낳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아이, 좀 이렇게 그냥 낳으시라니까. 자꾸 씨발 그 자연을 거슬러 갈라 그러네. 예? 아니 낳기가 싫다고 전화를 드린 거잖아요. 낳으라고요. 34살이잖아, 와이프가. 아 그러니까 34살인데 아니 나안돼 이건 낳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늦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저희는 지금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 씨발 짜증 날라 그러네. 낳으라니까. 몇 명이요? 아 하나라도 낳아요 일단. 하나도 남자는 상관없어. 남자는 안 해? 상관없는데. 예. 여자는 상관이 있어요. 여자는 나이가 먹어가면 지금 34살인데 빨리 낳아야지. 지금 빨리 낳으러 가세요. 전화 끊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몇 살이에요? 인천 사는 20대 중반이요. 아, 인천 사는 20대 중반이에요? 네. 인천 어디 살아요? 저도 인천 사람인데. 저 인천 송도요. 송도 신도시. 네네. 집안이 좀 괜찮으신가 보네. 아파트 살아요? 네, 아파트 살아요. 혹시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그 흡착돼 갖고 그걸로 막속그 빠져 들어가는 그거 쓰시나요? 네네. 이야, 잘 사네. 부모님이 뭐 네. 하시길래? 아, 그냥 공무원이래요. 아, 공무원. 이야, 입지 있네.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왜 고민이 전화하셨어요? 네네, 있어가지고요. 말씀하세요. 예. 아, 근데 혹시 꼭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인생은 혼자 사는 거고, 친구라는 존재가 그렇게 막 크게 나에게 어떤, 예,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좀 독립적이고 어떤 고민이 있거나 모든 희로애락이 인생에 있을 때 그것을 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게 예전부터 그게 저희 부모님 자체가 워낙에나 집에 잘안 들어오시고 거의 방치돼서 커왔거든요. 예, 방치형 RPG를 즐겼기 때문에 방치형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아가서 남자친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메인. 애인은 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애인이 그닥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에 가깝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정서와 개념과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여자를 찾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이제는 뭔가 좀 그런 연애에 대한 감정 자체가 좀 빛바래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그런데 전화하신 분은 20대 중반이니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 것보다도 한 32까지는 좀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친구도 많이 만나보고 여러 경험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25살, 24살 이럴 때는 친구 많고 여자친구도 막 사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 아, 일단 지금부터 막 벌써 막 선생님의 이 생각과 별개로 예.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아, 좋다라는 그럼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빌드업 돼갖고 결국 인생은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아니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네네. 제 성향도 완전 비슷하거든요. 성격도 되게 비슷해요. 저 ISTJ 사이로 나오는데 네. 코트님 보면 저랑 되게 비슷해요. 독립적이고 막 그렇게 막 협업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일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근데, 이렇게 누군가 어울리는 걸 어려워해서요. 네, 지금 전화 거신 분은 어리잖아요. 네. 어린데 벌써부터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없어도 되지 않나요? 그거는 너무 아싸 같은 마인드인데 벌써부터 왜 그렇게 인생을 혼자 살아가려고 그래요? 저는 많이 겪었고 그 겪은 바 어떤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건데 본인은 그런 과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이랬는데 나중에 뭐 남자친구가 됐건 아니면 뭐 주위 사람으로 됐건 마음이 따뜻해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변해요. 근데 지금부터 무슨 중2병 걸린 사람 마냥 그렇게 막 인생을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서 막 센치한 척 하시면은 진짜 나중에 더 외롭게 뒤질 수 있어요. 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라.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네. 가능성으로 주변 사람도 좀 만나보고 그렇게 하세요. 아유, 네 너무 깊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형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예, 인천사는 20대입니다. 인천사는 20대. 말씀하세요. 형님. 예. 제가 방금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도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같이 관들어 줄 친구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관들어 줄 친구. 네.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일들 인생에 있어서 결혼,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경조사 때문에 네네. 친구 관계를 어렵게 유지하는 것보다도 진짜 나한테 남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남아주면은 그 사람들이랑 함께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것 때문에 뭐 친구를 안 뭐 이렇게 어거지로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진정성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 많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관 예. 들어줄 사람들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예. 우리 누나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또 매형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뭐 그렇게 들겠죠. 예. 아우, 조언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전화 끊을게요. 네, 개찐따이 목소리가 들리네. 안녕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싫어요? 예. 차단해야겠다. 이 병신 같은 놈 새끼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 살고 있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일을 하면서 형님 방송 보면서 정말 시간을 잘 녹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풍선 좀 쏘셨나요? 아, 저는 건빵입니다. 개 씨발 새끼시네요. 그 나중에 업보스택 쌓는 거예요. 웃을 게 아니에요. 아유. 이 씨박 새끼야. 네 인생에 네 시간 속에 노잼 시간을 이렇게 꿀잼으로 채워주고 어떻게 보면은 나랑 내적 친밀감도 어느 정도 쌓였을 텐데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 구분하셔야지 씨발 재밌게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방송 보는 시청료를 지불하란 말이야. 아 형님 제가 나중에 씨발 이 누누TV 매니아 같은 새끼들아 꼭 쏘겠습니다. 꼭 쏘겠습니다 하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 끊고 쏘셔야지. 개새끼도 아니고. 아니야 전화 안 받을래요. 아니, 기분 더러워졌어요. 아, 형님 잠시만요. 안 받을래요. 아니 내가 뭐 아, 저기 뭐 개인으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 그, 아 형님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이 쉽새끼네. 아니 내가 진짜 솔직히 뭐 20살, 21살이었으면은 말도 안 해요. 28이라면서. 개열받네. 아 형님 잠시만요. 아니 나 삥 뜯습니까? 전화 나한테 전화 처음에 하셨을 때 정말 힘든 시간 뭐 지루한 시간들 형님 방송 보면서 즐겁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별풍선 하나도 안 쐈다는 거는 진짜 이건 거의 누누 TV 이용자 잡은 것 같아요. 아, 형님 잘못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너무 추접스럽네요.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치지 그랬어요. 아, 근데 형님 저 큰 고민이 있는데. 아니, 아니 안 들을래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싫어요. 예. 네. 아, 제발요. 아니, 소비를 너무 안 하셨잖아요. 아, 제가 꼭 하겠습니다. 아니, 싫어요. 아, 제발요. 아니, 싫어요, 싫어요. 아, 제발요. 싫어요, 싫어요. 아, 안 돼요. 아니, 싫어요. 아, 형님. 아니, 싫어요. 아, 진짜. 아니, 싫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존나 야구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아, 저 인천 사는 27살이에요. 아, 인천 사는 27살. 반갑습니다. 어디 살아요, 인천? 저 간석동이요. 간석동. 아, 간석동. 네. 저도 예전에 간석 오거리 오피앙 오피스텔에 살았었어요. 오, 그래요? 예. 그 간석동이 사실 좀 인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한렘가에 가깝죠. 예. 아, 근데 제가 인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 인천, 저희 간석동 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인천에 산 지 3년 됐어요. 아, 원래 어디 사시다가? 저 전라도 광주요. 아, 전라도 광주. 아, 인천까지. 네. 올라오셨는데 왜 올라오셨어요? 저 일 때문에. 무슨 일? 카페요. 카페? 네.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흘러흘러 인천까지 오게 되셨군요. 네네네. 간석동이 별로 안 좋아요, 터가. 근데 제가 원래 주안에 살았었거든요. 주안도 별로 터가 안 좋아요. 네, 거기 토가 안 좋아가지고 못 가는데요. 거기 안 좋아서 안 갔는데 왜 하필이면 간석 5 스트리트예요. 아, 그래요? 아이, 거기 좀 쉽지 않죠. 아, 네. 인천은 원투펀치가 있어요. 송도 원펀치. 네. 투펀치가 바로 청라 국제도시고요. 청라? 네, 청라. 어, 저 청라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죠? 네. 예. 네. 그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인천에 그 좀 사셨던 곳들이 터가 좋진. 네.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아, 제가 왜 전화를 걸었냐면요. 네네. 제 친구가 완전 그 코트님 팬이래요. 남자죠? 아, 여잔데. 아, 진짜요? 네, 여잔데 완전 팬이라 하는데. 이거 귀한데. 그 전화를 계속 하는데 안 된다면서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네네. 자꾸 어, 나한테 번호 줘봐라, 나도 한번 도전해볼게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 아, 그러면 친구분을 좀 저랑 연결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 친구 닉네임이 구멍 찾는 코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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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구멍 찾는 어? 코트요? 네. 구멍 찾는 코트는 남잔데요? 아니, 그 여잔데요? 구멍 찾는 코트는 내가 얼마 전에 그... 구멍 여자예요. 어? 방세 두 개 받았다는데? 아니, 구멍 찾는 코트는 내가 얼마 전에 그 저기 해줬잖아. 그 방세를 줬잖아요. 방세를 해줬잖아. 그 전 방세를 보면은 본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아, 그래? 네. 아니, 걔 나한테 풍선도 많이 쌌던 앤데요? 어, 맞아요. 저한테 오늘 전화해서 어, 나 풍선 많이 쌓아가지고 뭐라 뭐라 하길래 내가 그럼 너 뭐 풍선 쏘면은 뭐 받아? 물어보니까 방세 받았다고. 예, 맞아요. 제가 방세를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되면은 자기 닉네임 꼭 한번 언급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구멍 찾는. 네. 코트 너무 고맙고, 예, 감사합니다. 구멍 찾는 코트,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 네. 저 구멍 찾는 코트가 인천 살아요? 아니, 걔 광주 있어요. 아, 전라도 광주 있고. 그럼 나중에 구멍 찾는 코트랑 네 셋이서 술 한잔 해요. 오, 술 잘 드세요? 아, 뭐 좋아하진 않는데 술 먹은 지 좀. 네. 돼가지고요. 방송 안 하고. 아, 당연히 방송 안 하고 술 먹어야죠. 어, 난 오히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번호를 좀 저장할게요. 어, 친구한테 실시간으로 카톡 와요. 좋다고, 좋다고. 아, 진짜요? 네네네. 그래요. 저 쉬는 날이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두 분이 좀 시간 내갖고. 네. 술 한잔 하시죠. 어, 네네네.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번호 저장해줘요. 예, 예. 뭐라고 저장할까요? 간성녀라고 저장할게요. 간성녀. 예. 네, 간성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카톡 드릴게요. 네. 예. 어, 구멍 찾는 코트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여자한테 뭔가 내가 저 그 여자랑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멍 찾는 코트 자체가 풍선을 많이 쐈어, 나한테 그동안. 예. 그래가지고 뭐 하나의 어떤 열혈 관리 같은 느낌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 두 명이랑 남자 한 명이랑 술 먹으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나요? 전혀요. 여자는 이제 남자가 하나 있고 여자가 둘이 있고 그러면은 코트야. 둘이 엄청 연대를 하고 둘이 엄청 챙겨요. 거기다 타지에 있잖아 둘이. 그러면은 둘이서 엄청 서로 보호가 돼갖고 거기지 보호막이 안 보이는 어떤 코트야. 보호막 같은 게 있어요. 그라치노. 그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뭐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지 몇 살이세요? 저 서울 사는 25살. 코트야. 그럼 나도 껴줘잉. 잠깐만요. 신우님은 안 껴드릴게요. 저 길자리를 보고 껴야죠. 25이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 그냥 이제... 그냥 이제라고 나오는 거는 그냥 전화번호 있으니까 내가 여자니까 목소리 여자 여들여들하게 내가 여리여리하게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지라라면 제가 대화 이끌어 나갈 줄 알았죠. 코트님 방송 많이 보는데 네네 이제 대화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그거 무슨 일 하세요? 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25인데 대학 다녀요? 네 재수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외모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외모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구라까지 마시고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아, 외모가 자신 있나 보네. 아, 조금 자신 있어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한소희요. 천소희요? 한소희. 한소희? 아,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한소희는 닮기가 힘들어요. 한소희는... 네. 아, 나 이제 안 돼. 제가 얼굴 한번 볼게요. 이번에 방송에선 공개 안 할 거고요. 제가 번호가 뜨니까 이 번호를 갖다 이렇게 카톡이랑 연동해 갖고 한번 프사 한번 볼게요. 아니, 얼마나 이쁘다고 말이 안 되는데. 저 프사는 안 해놨고 사진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응이응 두 개 보낼게요. 한소희녀라고 저기 한소희녀. 한소희녀 보내보겠습니다. 에이 한소희녀님도 이렇게 돼 있네. 카톡 프사도 아예 그냥 그 비어 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그 허세 부린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한소희녀. 저 이응이응 두 개 보냈거든요. 어떤? 맞죠? 네. 봐봐요. 아 여기로 제 사진 보내면 될까요? 네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정말이죠? 네. 잠깐만요. 한소희 닮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닮았어요. 아 이게 무슨 한소희예요. 말 같잔 소리 하고 계시네 진짜. 짜증날라 그러네. 뭔 소리야 이게. 눈이랑 눈 사이 저 스페이스바 한 세네 번 띄었구만. 약간 예. 아 그래요? 아, 예, 약간 그 베트남상이세요. 아 진짜요? 예, 베트남이나 약간 좀 태국상? 약간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코트야. 일단 뭐 외모 중요한 거 맞을래요? 아니고 그래요. 남자친구도 없고 근데 뭐 요즘 뭐 고민 같은 거 없으시고요? 네.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뭐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자주 시간 보내나요? 아 아니요. 그러면은 공부하고 뭘... 있어가지고 요즘에. 아 공부에만 완전 몰두하고 있어요? 아 완전 몰두는 아니고. 아 그냥 이런 분들 좀. 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에 대한 결핍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이거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에만 완전 몰두해 있고 남자는 완전히 뒷전인 사람들 이런 여성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예, 본인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남자한테 크게 관심 없고. 네. 야 진짜 그래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든 남자는 없었어요? 아 있었죠. 아 있었는데 그 남자는 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그건 아닌데 네. 이제 만나보니 별게 없더라고요. 만나보니 별게 없더라. 네. 굉장히 나중에 이제 실생 이제 뭐 일상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또 본인이 이제 원하고자 한 바를 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네. 나중에 진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진짜 본인도 뭔가 이 남자밖에 생각 안 나고 자꾸 막 그 아른거리고 예? 여운이 남고 막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예, 그때를 위해서 연애를 함부로 하지 말고, 네. 예, 누가 좋다고 옆에서 막 매달리고 연병해도 그냥 본인의 그갈 길을 쭉 가시면 돼요. 약간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돼. 남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이분은. 예, 코트야. 그죠? 스페이스 바. 예. 그리고 어디 가서 한소희 닮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로, 예. 둔기 마려워요, 둔기. 아니, 저는 그냥 들어가지고. 아이, 그 개잡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 하세요. 끊을게요, 예. 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네, 평택 사는 28살입니다. 말씀하세요. 아, 근데 저 고민거리가 있어갖고 전화 드렸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아,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끊을게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정신과를 가시면 되지.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셔갖고, 족 같은 소리 하실 거면, 저도 전화 안 받고 싶지 않죠.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부산 사는 20살입니다. 아, 전화 끊을게요. 왜요? 아, 뭔가 여성분이랑 계속 연거푸 전화하다 보니까, 그니까 내가 남자라서 미안한데 통화 정치가 본인이 남자랑 있어서 그래요. 통화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아까 아, 남자들 그래도 그 이해하는데 통화해보니까, 미안하다고요. 얘기 좀 들어줘요. 아, 아, 이해하는데 얘기 좀 들어줘요. 별풍선 몇개 쐈어요? 별풍선 한 500개 이상 쐈어요. 지랄하고 있죠? 진짠데요? 아, 진짜예요? 예, 네, 그 소리 꺼봐야 돼. 닉네임 공개하기 좀 그런데, 소리 끄면 닉네임 공개할게요. 저 알긴 알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여기서 신임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얘기할게요. 얘기 들을게요. 아, 제가 좀 진지한 고민 좀 방송 루즈해주면 안 되죠? 끊을게요.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예, 방송 루즈해지면 안 되죠라는 게 방송 루즈해도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다. 굉장히 불특정 다수,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배려를 안 하고 지금 전화하신 거죠. 여보세요? 네. 이 새끼는 번호 차단.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전화 끊을게. 남자분 만들고 여자분들만 좀 전화 좀 받읍시다.